저는 최근에 미스테리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트위치 퀴즈를 하나 받았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링크와 함께 인터넷에서 와짱 검색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진짜인가 싶어서 여쭤봐요. 만약에 가짜라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해당 글은 트위치 방송 관련 갤러리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글에 앞서 앞에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저번 일요일에 금이라는 스트리머 분이 계신가 봐요. 금이방 큰손이 와서 보낸 영상 때문에 시작된 글이야. 금이방 큰손이 와서 본인이 현생 살러 갈 거라 금이의 취직자를 잡아놨으니 면접을 보고 오라면서 영도를 하나 보냈어 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 이후의 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나나와 김앤팔 그리고 어떤 한 사람 큰손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을 받았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라. 라며 이제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이제 왼팔의 영상. 뭔지 모르겠지만 김앤팔이 마치 회사 제의를 하는 것처럼 뭔가 왔다고 합니다. 금이라는 분의 큰손 분께서 와나나가 곧 DM을 보낼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뭘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김앤팔이 제의한 그 회사는 이중 계약이 된다. 라고 했으니 들어와도 된다. 자기 꿈은 원래 샌드박스였는데 샌드박스 들어가도 가상의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김앤팔과 저와 그 큰손이 만든 회사는 MCN 개념이 아니라 소속사에서 굿즈를 만들고 일부 떼어가는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있던 시청자들은 저랑 김앤팔은 김앤팔이 나름 80만 유튜버잖아요. 그막 대기업 스트리머 있는 회사로 들어간다고 설레발을 떠니까 이제 금이님 아이 아직 된 것도 아니에요. 면접 보는 거잖아 하면서 막선 그으면서 면접 의상 고르면서 옷 쇼핑도 하고 막 되게 신나하셨다고 해요. 그중에 이제 또 다른 스트리머 친한 스트리머 루야나라는 분께서 뭐 너한테도 영상이 갔냐? 아 나한테는 그런 거온적 없다. 너 담임 나겠네 하면서 서로 농담조를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 학예가 연극 같은 대화를 보여줬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저기 금이라는 분에게 큰 손이 와서 김앤팔과 와나나와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일로 와라 라고 제의를 해가지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큰 손이 MCN을 만들었는데 굳이 우리를 써가지고 또 영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루야나라는 분한테도 똑같이 제가 DM을 보낼 거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당연히 금이 루야나님 두 분한테 DM을 보낸 적이 없어요. 결국 이제 금이님 방송에서 금이님과 루야나가 그 신생회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촬영도 했고 편집자도 구해주는 회사였다고 하고 뭐 경기도로 이사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들끼리 따로 미팅이 있었대요. 자기보다 대기업. 그리고 이제 금이님께서 자기 회사 이름을 MS 컴퍼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막 들어가게 됐다고. 사실 이 뒷내용은 사실 저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헷갈려서 뭔가 모순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MCN 스타일의 회사가 아니고 이중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고 내가 DM을 했던 건데 난 DM을 한 적도 없고 뭐 김앤팔 어떤 영상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루야나라는 분 인스타에 핑군 내 친구죠? 핑군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핑군도 그 프로필 촬영했다는 당시에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핑군도 그 MCN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뭐 금이 루야나 이후 두 분은 회사에 들어갔고 핑군도 뭔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로필 촬영을 했고 제가 큰손과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근데 큰손이 갑자기 뭐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 이게 망 이분이 헷갈린 거야. 팬 입장에서는 이게 나폴리탄이죠. 의문점이 되게 많아. 뭔가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서 왜또 가입된 척을 했는지 나랑 김앤팔은 왜 거기 껴있는지 굳이 핑구는 뭔지 이 MCN은 왜 이중계약이 된다고 하는 건지 막 이것들이 막 꼬여 있잖아.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을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 왼팔이가 저 영상을 찍은 건 맞다고 해요. 그럼 왼팔과 그 큰손은 연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 큰손은 여러분도 아시는 큰손입니다. 이 설명을 부탁한다는 거겠죠, 아마? 그럼 나는 뭐냐?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일에 내가 먼저 진행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갑자기 애매하게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연기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컨텐츠를 뽑고 싶었나 봐. 이미 들어와 있던 것도 맞는데 근데 그걸 다시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해서 그거 티가 났나 봐또 아니 낚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가끔 뽑아야 되니까 기승전결을 좀 만들었지. 이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도비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원해 주셨어요. 역대 제1위 회장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 말고도 꼬박이 기질이 있어. 뭔가 끼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회하면서 거기 회장하는 걸 좋아해. 후원을 하다 하다가 이제 이 전지전능한 도네이션 신께서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 스트리 모델은 왜 크지 않는 건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계속 도네이션 한 거야. 내가 이 살을 붙여준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지원 제도를 하나 만들어라. 왜냐면 나는 이 친구가 뽐낼 수 있는 자본력을 알고 있거든. 왜냐면은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내역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나한테 투입 내역을 보여줬어. 나한테 쏜 거 외에도. 근데 한 달에 투입 내역이 1억 좀 안 되는 돈이었어. 이 회사가 이중 계약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는 MCN이 아니에요. 왜 자꾸 MCN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회사는요 그냥 자선 기부 단체예요.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싹 다 지원을 해줘요. 아무것도 없어. 뭔가 걱정되면 계약서도 안 써도 돼. 그냥 돈을 현금으로 받든 도네이션으로 받든 그냥 받으면 되고요. 편집자 지원을 해주고요. 서울에면 숙소 지원을 해주고요. 저기 기사님 차도 지원을 해주고요. 저기 음향팀이 있어가지고 녹음 지원 다 해주고요. 뭐 영상 촬영 같은 거 촬영 다 지원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제 여기다가 뭘 했냐. 아까 핑군도 들어갔고 나는 우리 애들도 싹 다 넣었어. 양갱이도 이제 들어갔고 양갱이는 여기서 무슨 지원을 받았냐면은 촬영까지 했어. 뮤비 촬영. 이 여기서 이제 저가 뭘 하는 거냐면은 회장님께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뭔가 마땅한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를 좀 붙였어. 아 이렇게 할 거면 회사처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도비가 키워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해점 또 하나가 MS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다른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에이블 코퍼레이션 가능. 사실 뭐 내가 하는 건 없어. 많지 않은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단체야. 그냥 여기 와서 뭐 우리한테 제공할 것도 없고 본인이 우리 덕분에 본인이 막 말도 안 되게 컸으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뭔가 공유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싹 다 지원해줘. 왜냐 이유가 그 도비 마음에 들고 나랑 왼팔이가 보기에 괜찮다 판단이 되는 이 삼박자가 되는 스트리머 장학집단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살 붙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단순 지원을 하면서 계약서를 잘못 쓰면은 사람들은 사실 걱정을 해요. 나도 도비랑 오래 지내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걱정했어. 혹시 뭔가 사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선택이 되신 분들은 계약서 안 써도 되고요. 받고 싶은 거 그냥 받으면 돼. 돈 받는 게 걱정된다 그러면 현금이든 뭐 도네이션이든 뭐 원하는 방식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본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만은 끝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은 정말 안 되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아마 볼 겁니다. 새로 뽑힌 분들은.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정직원이 되냐 안 되냐. 정직원 된 계약서를 좀 써야겠죠. 이제 3개월 동안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야. 먹튀를 해도 돼. 우리가 뽑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죠. 부탁드립니다란 말이 그거야. 뭔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 봤다시피 내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냥 뭔가 이상한 게 짜집기가 너무 많이 된 거야. 와튜브 영상 제목 하나가 생각나는구만. 물음표. 갑자기 사업 대표가 아니지. 누군가 갑자기 제 이름을 써서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지. 좀 더 각을 잡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새고 얘기가 나오더니 저런 글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안에 회사도 있어. 사무실에 스튜디오도 만들고 있고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내 방송 규모는 작은 편이에요. 유튜브도 크다곤 하지만은 정말 대규모에 비해서 큰 건 아니지만은 다행히 이제 우리 도비군이 나를 택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게 됐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걸었단 말이야.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은 뭔가 스트리머들이 시작할 때 이 회사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그 글 써주신 분 참 감사합니다. 나름 정리를 이것저것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토달면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그 아까 인터넷에 괴담처럼 올라왔길래 실존한다 원피스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 저랑 도비군 그 다음에 교토리 이렇게 3대표 방향이고 사실 왼팔인 꼽사리예요. 굳이 따지면 부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꾸 자기가 대표인 척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화하다가 그럼 나도 할래 해가지고 들어오네요. 이게 그 문제의 나폴리 영상입니다. 김맨파의 와나나 도비 이 셋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받았죠. 저희 회사에 지원하세요. 진짜 존나 그러네. 저런 식으로 씨발 찍으니까 씨발 이 DC 인사이드 글이 올라오지 씨발. 어?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따 스키떼 스키 스키떼